안녕하세요, 말괄량이에요. 오늘은 다이어리 커버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사이즈를 재줘야 되겠죠? 가로와 세로, 그리고 측면의 두께까지 재주면 돼요. 앞서 계산한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을 해준 원단들이에요. 이건 겉감, 이건 안감, 요거는 양 옆에 끼워주실 부분의 원단이에요. 아까 설명드릴 때 바늘 접어서 연결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다림질을 해두었어요. 겉감에는 이렇게 접착심지 좀 저는 얇은 걸 준비해서 붙여주었어요. 그럼 겉감, 안감 끼울 부분은 재단이 다 완성이 됐고요. 이 옆에 보시는 린넨 원단은요, 제가 접착솜을 붙여서 접착심지 그걸 붙여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의 용도는 다이어리 앞부분을 자수를 놔서 꾸며줄 거거든요. 그래서 자수가 놓여질 원단이에요. 자수가 놓여질 원단도 이렇게 접착심지를 붙여주면은 원단이 판판해서 자수가 놓기가 더 편해요. 아까 준비했던 자수가 놓여질 원단과 이건 자수 미싱에 끼워질 자수 틀이에요.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원단을 올려서 중심을 잘 맞춰서 원단을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원단을 끼워주면 돼요. 이렇게 끼워줬으면 살짝씩 원단을 빼서 편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수틀에 원단이 끼워졌어요. 아까 끼워진 자수틀은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튼튼하게 끼워진 거예요. 요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수 미싱 이노비스 900이에요. 요 창을 보시면 요거 두 가지가 자수 패턴이 들어있는 요 저장 장소거든요. 미싱 자체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자체 내에 다양한 자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만의 자수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수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원하는 자수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머니 모양이 있죠. 이곳에다가 내가 만든 자수 패턴을 저장을 해두고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빨간머리 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블로그 이웃님이 선물을 해주신 자수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걸 가지고 다이어리 커버에 장식을 해줄 거예요. 여기 창을 보시면 두 가지의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의 빨강머리 앤 그림 패턴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강머리 앤으로 자수를 놓아줄 거예요. 터치. 그리고 아까 보셨던 주머니 모양도 터치. 이렇게 하면 시작 단계에 창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실 색깔도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실 색깔에 맞춰서 자수를 놓으면 되는데요. 저는 한 가지의 색깔로 자수를 놓을 거라서 빨간색 실을 준비를 했어요. 머리엔 자수가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런 실들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하나씩 쪽가위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실을 정리를 하니까 깔끔하게 빨강머리엔 자수 윤곽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네요. 이제 자수 틀을 빼줄게요. 이건 한번 다림질을 해서 모양을 좀 오릴 거예요. 자수 틀에서 빼서 판판하게 다림질을 해주었어요. 요거는 원형으로 제가 모양을 잘라줄 거예요. 팔 부분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반을 접어서 잘라줄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선을 잘라줄 거예요. 여기 그려준 선 따라서 가위로 오려줄게요.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오려봤어요. 원형으로 잘라준 원단의 가상자리에는 이렇게 이 올 풀린 방지액을 발라줄 거예요. 살짝만 눌러도 많은 양이 나오니까 잘 조절해서 가상자리에 발라주세요. 아까 가상자리에 울풀린 방지액을 발라준 것이 거의 다 말랐어요. 요걸 이렇게 접착 심지를 붙여준 겉감에 붙여주세요.
붙여줄 건데요. 다이어리가 이렇게 반이 접히잖아요. 재단했을 때 시접도 있고 여기 중심 부분에 두께도 있었잖아요. 그걸 잘 계산을 해서 이 자수를 위치해 주는 거예요. 여기 1cm가 바느질 될 것이고 이쪽은 두께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대략 이 정도에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패브릭 본드인데요. 가상자리에 발라서 원단에 붙여줄 거예요. 우유빛깔처럼 생겼는데요. 이게 마르면 투명해진답니다. 아까 패브릭 본드로 붙여준 부분이 잘 붙었어요. 여기를 다리미판에 올려서 바로 다림질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나 원단을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열을 가해줘서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안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안감에 여기 끼워질 부분이 이렇게 달릴 거예요. 달리는데 이 원단은 반을 접었잖아요. 열리는 부분이 바깥쪽이 되게 이렇게 맞춰줘서 시침핀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바느질은 어느 방향으로 바느질을 할 거냐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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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끝박음질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끝으로 잘 맞춰서 바늘을 꽂아주고 되돌아받기를 해준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박음질을 연결해서 해주세요. 이제 겉감과 안감이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이거는 겉면끼리 맞춰서 창구멍을 남기고 박음질해서 이제 뒤집어 줄 거예요. 이렇게 겉면끼리 맞춘 다음에 시침핀을 고정을 해주세요. 가상자리에 맞춰서 시침핀을 고정을 해주고 바느질을 하면 밀리지 않고 바느질을 할 수가 있어요. 창구멍을 남기고 가상자리를 모두 박음질을 해주었어요. 이 끝부분은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뒤집을 때 끝부분이 예쁘게 뒤집어지거든요. 자, 이 밑에가 창구멍이었죠. 창구멍으로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뒤집어 주시면 돼요.
뒤집어 주었고요. 이런 모서리 부분은 겸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모서리 부분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창구멍으로 뒤집은 다음에 창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림질을 한번 깔끔하게 해주었어요. 창구멍은 손바느질로 공구르기 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한쪽 면에 바늘을 집어넣고 접힌 부분을 조금씩 떠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바느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느질을 해준 다음에 실을 당기면 바느질 선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바느질 기법이에요. 이렇게 완성한 다이어리 커버를 끼워 주었어요. 예쁘게 완성이 되었죠? 뒤편에는 이렇게 제 라벨을 붙여줄 거예요. 이것도 패브릭 본드를 이용을 해서 발라서 붙여주세요. 바느질로 박음질 하셔도 돼요. 라벨지는 중심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었어요. 여기도 어느 정도 접착이 되면 다림질로 한 번 더 접착시켜 줄 거예요.